틴트가 픽싱 틴트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색감이 노 립이랑 똑같이 정말 선명하게 올라가죠. 짠! 와, 색깔 너무 예뻐. 올리고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라 저 진짜 픽싱 틴트 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지입니다. 7월부터 여러 브랜드들에서 신상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에뛰드 픽싱 틴트 바입니다. 제가 픽싱 틴트를 정말 잘 썼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속력도 좋고 쫙 밀착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착색력도 너무 예쁘고 해서 제가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요 픽싱 틴트가 짠! 픽싱 틴트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요. 케이스부터 너무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매트한 느낌의 불투명? 반투명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런 매트한 느낌이 너무 예뻐. 이런 재질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는, 한층 더 소장 가치를 높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열면 짠!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올리면 색깔이 나오는 이런 스틱 형태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픽싱 틴트 바를 하나씩 입술에 발색해보면서 이 제품의 장점들을 함께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받고 뜯어보기 전부터 이게 비닐에다가 패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틴트들과 다르게 신기하게 포장이 되어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예쁜 정말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제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컬러는 1호 라이블리 레드, 2호 클리어 베리, 3호 밀크 캐러멜, 4호 코랄 로즈, 5호 모브 핑크,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입술에다 발색을 해보고 해지픽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립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발라놨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오늘 어떤 립을 발랐는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라이블리 레드 컬러를 한번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티슈로 입술을 열심히 지워줍니다. 립을 지워주고 퍼프에 남은 양들도 입술을 살짝 정돈을 해줄게요. 유분기도 제거해주고 1호 라이블리 레드 입술을 이렇게 요 픽싱 틴트 바가 하이드로 매트라고 부드럽게 이렇게 발리고 입술에 픽싱이 촥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발색을 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발색이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픽싱 틴트 바가 올리면 올릴수록 선명하게 발색이 돼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블리 레드는 약간의 형광기가 도는 그런 레드 컬러고요. 그라데이션 하니까 조금의 핑크빛? 또 도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얹혀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올려주면 이렇게 뭔가 얼굴에 형광등을 탁 킨 듯한 이렇게 뽀얘 보이는 그런 느낌의 레드 컬러입니다. 조금 비비드한 색감들이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레드는 아무래도 기본템이니까 그리고 레드 컬러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하나 더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에 되게 유용한 컬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라이블리 레드는 다른 거랑 레이어링 했을 때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빛 립에 약간 레드 컬러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바르기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매트한 립인데도 되게 건조하지 않고 픽싱이 돼서 밀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매트한 느낌이 입술에서 계속 나긴 하는데 각질 부각 없이 너무너무 잘 발립니다. 첫 번째 컬러 라이블리 레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컬러 클리어 베리 한번 발색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도 입술을 지우고 또 한번 정리를 해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싱 틴트 바가 픽싱 틴트만큼 착색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 제품 자체가 이렇게 바르고 지우고 하면서 여러 번 덧발라줘도 색깔이 그대로 원래 있는 이 바 컬러 그대로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 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게 클리어 베리. 한 번 더 발색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가 핑크에 빠져가지고 이 2호도 정말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약간 체리 핑크? 요런 느낌입니다. 립을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올려봐요. 올리면 올릴수록 색감이 너무 이렇게 요 립이랑 똑같이 색깔이 정말 선명하게 올라가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 이거를 써 한 일주일 정도 더 써봤는데 제가 여전히 가방에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한 세 번 정도 발색을 했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핑크, 약간 핫핑크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베리핑크? 핫핑크에 약간의 베리를 섞어놓은 듯한 요런 느낌. 겨울 클리어? 쿨톤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 쿨톤이시거나 아까 1호처럼 비비드한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 뭔가 내가 비비드한 게 되게 얼굴에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이렇게 3번 정도, 4번 정도 발색을 여러 번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활용도 높은 제품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민스코님의 픽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리어베리도 발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크 캐러멜 이것도 립을 지우고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픽싱 틴트 바 같은 경우는 수정 화장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슥슥 지워주고 새로 발색을 하면 처음 발랐던 그대로 색깔이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수정 화장을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밀크 캐러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요 컬러는 딱 누가 봐도 이름만 들어도 웜톤이다 싶죠? 한번 발색을 해보면 오렌지? 약간 베이지? 오렌지 베이지? 같은 컬러를 띠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한번 더 발색을 해볼게요.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컬러감이지 않아요? 뭔가 딱 베이스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봄웜, 가을웜? 가을웜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MLBB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제품이라서 웜톤 그리고 가을 뮤트 분들께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밀크 캐러멜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캐러멜 색깔입니다. 한 번 더 발색을 해볼게요. 짠! 너무 예쁘지? 제가 이걸 바르면서 방금 생각한 건데 제가 웜톤이 맞긴 맞나 봐요. 오늘 메이크업이 더 그래서 그런가? 조금 더 찰떡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따뜻한 색감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러멜 하나씩 픽업하세요. 베이스로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떤 립을 써도 베이스로 쓰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4호를 발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도 립을 한번 지우고
이렇게 최대한 유분기 같은 걸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립을 발라주는 게 지속력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틴트나 어떤 립을 바르든 유분기 꼭 제거해주고 립밤을 발랐었다 하면 그것도 잘 걷어내주고 립 발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4호 이름은 코랄 로즈입니다. 이거를 제가 벌써 이렇게 너무 잘못하다가지고 망가졌어요. 아무튼 이것도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발색은 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발색. 짠! 와, 색깔 너무 예뻐. 색깔 너무 예뻐. 눈치채셨나요? 저의 원픽은 이 4호 코랄 로즈인데요. 이런... 어머, 코에 묻었다. 누가 봐도 웜톤스러운 컬러감이죠. 웜톤의 가을 뮤트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처음에 손목 발색을 해볼 때부터 와 이거는 내 거다. 보자마자 이거는 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발색을 해봤던 제품인데요. 한 번 더 발색을 해보자면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웜한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웜톤은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베이스로 활용하기 되게 좋은데요. 처음 한 번 정도 발색을 해주고 손가락이든 뭐 립 브러쉬든 사용을 해서 블렌딩 한번 해주고 그 위에 다른 컬러들 있잖아요. 1호라든지 2호라든지 그 라이블리 레드 같은 경우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두루두루 쓰기 좋은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에 라이블리 레드 같은 거를 하나 레이어드 해주면 정말 예쁜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코랄 로즈는 딱 요렇게 색깔을 이름 딱 그대로 지어놨어. 엥? 색깔을 만든 게 이름이랑 똑같아. 이번에는 뭔가 막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뭐 말린 뭐 무화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뭐 코랄 로즈, 클리어 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뭔가 이름만 들어도 어떤 색이다라는 대충 감이 오게끔 지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원픽은 요 4호 코랄 로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호도 발색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5호는 모브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발색을 해보죠. 지금 또 제가 여러 번 바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얇게 발리거든요. 얇게 발리는데 픽싱도 잘 되고 약간 매트한데 부드러운 픽싱 틴트 바가 정말 잘 나왔어요. 제품력이 너무 좋아. 아무튼 이렇게 모브 핑크라는 컬러 이렇게 발색을 해봤는데요. 색깔이 약한 것 같으니까 바로 한 번 더 깔아줍니다. 청초한 이런 청순한 느낌을 주지 않나요? 핑크 좋아하는데 뭔가 그냥 핑크 제품 완전 핑크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모브 핑크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색을 해볼게요. 올리고 올려도 부담스럽지 않은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라 저 진짜 픽싱 틴트 바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 진심이 담긴 거 혹시 지금 느껴지시나요? 요거는 재윤님 픽이라고 하는데 이번 픽싱 틴트 바 전체의 상품들이 쿨톤이다, 웜톤이다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데일리한 그런 컬러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이게 정말 쿨톤 제품이고 이건 정말 웜톤 제품이에요 하고 설명을 드리기가 정말 애매한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두루두루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거의 웜톤이라 쿨톤 제품들이 잘 안 어울릴 때가 많은데 뭔가 이번 제품들의 유난히 뭔가 하나가 되게 눈에 띈다. 뭔가 정말 안 어울린다 하는 것들은 뭐 1호, 2호를 풀립으로 발랐을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걔네도 레이어드하면 다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아무튼 모브 핑크가 이런 로즈 컬러 한 번 더 발라볼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5가지 컬러를 전부 다 발색을 보여드렸고 제가 처음 오프닝 때 했었던 립,
저희 최애 립 플러스 레이어드 했던 립 그 조합으로 한번 체인지 해보도록 할게요. 제 최애 립은 뭐다? 바로 코랄 로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4호 코랄 로즈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입술 전체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살짝 입술 라인을 뭉개줘도 괜찮아요. 완전히 픽싱되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입술 라인을 조금 더 오동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깔아주고 나서 레이어드 했던 제품은 바로 클리어베리 2호 클리어베리입니다. 요거를 입술 안쪽에다가 한번 발색을 해줘요. 제가 요즘 핑크에 빠져가지고 요런 핑크 계열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름 되니까 환감기가 살짝 도는 핑크색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발색을 해주면 제가 제일 처음 발랐던 그 립으로 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색깔 너무 예뻐. 제가 정말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찐 후기 한 일주일 동안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써보면서 느꼈던 후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바를 때는 엄청 부드럽지만 픽싱이 쫙 되면서 그때도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드는데 얇게 발리기 때문에 가볍게 발라주기 너무 좋고 오래 지속되는 밀착 텍스처라고 하는데 오래 지속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립스틱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립스틱 계열은 오래가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틴트만큼 오래 갈 순 없어요. 착색력 때문에 틴트가 더 오래 간다고 느끼는 거고 픽싱 틴트 빠도 그렇게 지속력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틴트보단 덜 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픽싱력 자체는 진짜 좋아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 묻어남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방금 발랐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접어서 해보면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색깔은 그대로 남아요. 아까 처음 발랐을 때만큼 색깔은 잘 남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짠! 이게 조금 요렇게 아 방금 보셨나요? 조금 남아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정말 유분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픽싱 틴트 바를 사용을 해주시면 더 그래도 지속력은 오래간다 라는 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써본 후기의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컬러가 모두 정말 마음에 들 만큼 사실 저는 이렇게 제품을 받고 나면 제가 안 쓰는 컬러는 거의 친구들한테 져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줘. 가을 소프트 진단을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싱 틴트 바 다섯 컬러 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기 좋은 특별히 뭔가 톤을 탄다? 라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톤을 타겠지만 사실 전부 다 완전 풀립으로 다 바르고 다니진 않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밀크 캐러멜이라든지 아니면 4호 코랄 로즈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들을 약간 베이스로 깔아주고 라이블리 레드나 이런 형광기가 살짝 도는 독특한 컬러들을 조금 더 짙게 발라줘도 손에 구애받지 않고 다들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계속 바를 때마다 무슨 꽃잎 향? 로즈? 무슨 향이 나요. 이렇게 바를 때마다 향이 나고 엄마 할 때마다 향이 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 좋은 향이 난다까지 장점인 것 같고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를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들은 7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공식 런칭이 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 제 영상들 댓글에 메이크업 언니 메이크업 이번 메이크업 뭘로 했어요? 약간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은 또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 컬러고요.
요거 진짜 베이스로 깔고 이 블러셔로도 사용을 하고 미들 컬러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올려주고 요걸로 요 옆에 요런 라인 언더 요렇게 해주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애교살에 올려주면 제일 데일리하고 예쁜 컬러감과 이런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누드 밀크티. 예전에 봄에는 피치 거베라를 더 많이 썼는데 요즘에 누드 밀크티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드 밀크티 하나씩 사세요. 이거는 하나씩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너무 좋아. 뭔가 빨리빨리 화장을 해야 할 때 그냥 이걸로 이 팔레트 하나로 빨리 그 섀도우부터 해가지고 블러셔까지 해가지고 그냥 와다다다다다닥 하면 되거든요. 누드 밀크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여기에 보이시나요? 조금 짙은 컬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에 음영을 준 이 제품이 뭐냐면 에뛰드에서 2X, 2X 생얼 라이너 1호, 2호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요. 1호는 소프트 딥 브라운이라는 컬러고 2호는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1호로는 이 라인을 그려줬고 2호로는 여기 언더에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색깔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프트 딥 브라운 그리고 이게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그래서 딥브라운 컬러로는 선명하게 라인을 그려주기 좋고 이게 얇은데 발색이 정말 잘 돼가지고 제가 붓펜 라이너 가끔씩 막 끊기고 그렸는데 또 그리면 지워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올리면 더 선명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의 라이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딥브라운 컬러는 위에 사용을 해주고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으로는 밑에 이렇게 언더 음영을 주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눈이 여기가 이렇게 조금 짙어지니까 약간 터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쉐딩은 언더에도 쓰고 애교살 음영에도 쓰고 코 음영에도 쓰고 얼굴 음영에도 쓰는 이 제품은 그림자 쉐딩이었고요. 아직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아직 뜯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에뛰드에서 이렇게 그림자 쉐딩 기획 세트가 나왔대요. 원래 브러쉬도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미니 브러쉬라고 휴대성이 좋은 그런 브러쉬가 같이 내장되어 있고 안에 파우치도 하나 들어있다고 하는데 조효진님이 이게 그려진 이런 파우치도 하나 같이 기획 세트로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짠! 오늘은 컬픽스 브라운 컬러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뭐 말해 뭐해 다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국민 마스카라. 컬픽스 사용을 했고 제가 요즘에 지베르니 다크 블랙? 블랙 브라운 컬러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그걸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제품은 두껍게 해서 약간 뭉치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정말 얇게 발리기 때문에 얇게 그리고 뭔가 컬링이 오래 지속돼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하게 사용하기엔 얘가 최고예요. 이 제품이 절대 프루프라고 불리더라고요. 진짜 번짐도 없고 컬링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휴가 갈 때 특히 필요하잖아요. 워터프루프 제품들. 그때 사용해주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언더에도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줬는데 발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에는 컬픽스 사용하세요.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픽싱 틴트 빠도 리뷰를 함께 했고 오늘 메이크업 어떤 제품들로 했는지 제 원픽은 어떤 제품인지 레이어드는 어떤 컬러로 하는지를 전부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